최근 영화 암살이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암살 속에 등장하는 김원봉 선생,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관심이 아주 높았죠. 그런데 이분이 최고의 현상금이 걸릴 만큼 활동을 했던 분이다. 이런 게 새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광복 이후에 남과 북이 외면했던 비운의 독립운동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하종대 부국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종대 부국장. 네. 예. 이 암살의 주역이잖아요. 영화 암살의 네. 주역인데 결국에는 북쪽에서도 숙청이 됐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예. 북한에서 1958년에 중국 쪽에서 많이 건너 북한으로 건너갔던 사회주의 운동가들 예. 연안파를 숙청할 때 함께 숙청이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근데 국내에서도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고 해요. 남쪽에서요? 예, 남쪽에서요. 예. 원래 이 김원봉 독립운동가는 1898년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한일 합방할 때 이미 10대의 나이에 들었던 분인데 한일 합방이 되자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1919년에 3.1운동이 세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당히 뭔가 그러면은 독립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무장 항쟁했던 3.1 독립운동은 3천만 국민이 모두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이후에 1919년 12월에 요인들, 일본의 요인들을 암살한 의열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예. 그동안 7년 동안에 무려 27차례에 걸쳐서 일본의 아주 총독부의 요인들을 암살하고 중요 기관을 불지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에 아주 일제 침략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사람인데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로 상해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국무위원까지 즉 장관급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후에 바로 북한과 남한이 서로 이데올로기로 대립하면서 이 김원봉 씨가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지닌 분입니다. 네. 그래서 남쪽에서는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노동자와 농민이 들고 일어났을 때 그거의 배후가 아닌가 해가지고 붙잡혀서 고문을 당한 적이 고문을 당했군요. 예. 그 이후에 북한에 남북 협상차 들어간 다음에 아예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 북한에서는 장관급 이상까지 자리에 오르면서 잘 올라갔지만은 결국은 연안파 숙청 때 같이 숙청되면서 남쪽에서는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제대로 평가받고 받지 못하고 또 북쪽에서는 김일성이를 제대로 추종하지 않고 어떤 그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안파 숙청 때 같이 숙청을 당하면서 모두 남북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항일운동을 벌일 당시 이 김원봉 선생이 직접 얘기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장면을 보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야겠습니다. 조선이용대는 조선민족 해방의 선봉대로서 1100만 자기의 동포를 관기해서 조선민족 해방을 쟁취하자는 것이요. 공동의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를 따도하고 참으로 우리의 친정한 도화를 도화의 행복 사회를 네.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걸 1935년에 김원봉 독립운동가 구성을 했는데요. 그때 그 전에 바로 중국 국민당군이 만들었던 황포군관학교를 들어가서 군사에 관련된 아주 예. 모든 그런 전술 전략을 배워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독립군을 크게 그 이끌었던 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원봉 선생 관련 소식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